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저는 자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경우에 바로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묻고 찾을수록 삶의 길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강문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하여라.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다. 라는 복음 선포를 하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성령 설령 여인들은 제 정복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갖 풍파와 세파들을 겪게 되는 인생사 안에서 하느님께 지향을 두고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안전이나 위로, 쾌락, 기쁨도 내 스스로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보상에 의해서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분이 주실 만한 때에 내게 허락하십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크시고 놀라우신 하느님께서 홀로 애태우시면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 그분께만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갑시다. 하느님만에서 하느님 집에서 산다는 의미는 삶의 어려움과 곤란함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고 가꾸어 나아가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미사는 제가 세사제로서 봉헌하는 첫 감사 미사입니다. 물론 가장 축하받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 은인님께서 저를 위해서 54일 묵주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의 숨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제가 사제 성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한 이를 잔치에 초대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리움받은 사명의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제가 누구인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좋은 사제로 소통되도록 성화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여러분께서는 단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서로서로가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독려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서로서로 계속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제들이, 새 사제들이 그 첫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영성체송에서 시편 저자는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를 위해 간구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크심과 좋으심 그리고 선하심을 경외하고 찬미하며 설령 우리 삶이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멘.